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은 픽시프록들입니다. 픽시프록 알약 25마리라고 써져있죠. 총 픽시프록 300마리가 들어왔어요. 알약농장은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무조건 약육을 한번 시키고 사육장에 투입을 합니다. 아우 너무 귀엽다. 일단은 300마리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온 것 같고요. 제가 목욕시키고 사육장 세팅하고 먹이 먹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고, 또 새로 태어난 움챙이를 저번주에 예고했던 애들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알약농장입니다. 지금 소리 들으시면 우글우글 소리 들리시죠? 아, 엄청난 활력입니다. 바로 목욕시키고 사육장 스틱까지 보여드릴게요. 목욕하는 장면입니다. 100마리씩 따로따로 목욕하고 있고요. 와, 이게 픽시프록이지. 아, 우리 픽시프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픽시프록은 아직은 애기지만 초대형종 개구리입니다. 우리가 반려개구리 중에서 키울 수 있는 애들 중에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애들 중에서는요. 하고 얘들은 먹성도 좋고 체질도 강하고 그 다음에 합사도 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순해요. 다른 동물들한테는 좀 난폭할 수 있지만요. 하다 보니까 뭐 사육에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죠. 아주 좋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양서류 입문용으로 권장을 드리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얘들은 사료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료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팽면을 키우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픽시프록이 좋죠. 곤충을 먹이실 수 있다면요. 자, 일단 사육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육장은 우리 터브고요. 뱀 키울 때 많이 쓰는 터브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물만 깔고 사육을 할 겁니다. 한동안은요. 하다가 이제 마리수가 좀 줄어들고 청식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흑사육으로 넘어갈 거고요. 알약농장에서는 흑사육, 물사육 다 선호하는데, 일단은 초기에는 물사육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흑사육이 난 더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청소가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흑사육이 얘를 밥 먹기고 하기가 더 편하거든요. 뭐 일단은 그렇고요. 애들이 금방 다 나갈 거예요. 진짜 눈뜰 사이 없이, 진짜 300마리지만 금방 다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단은 간이 세팅으로 매일매일 청소하실 수 있는 세팅으로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중간중간에도 분양이 나가서 몇 마리가 나가긴 했는데 많습니다. 얘를 먹일까 어떻게 충당하냐. 얘도 엄청 많이 먹는데, 하지만 그래도 먹어봤자 개구리죠. 어차피 저 혼자 식비보다 안 나와요. 자, 이렇게 300마리가 있고 금방금방 다 나갈 겁니다. 자, 일단은 택시는 이따가 먹이 먹는 거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볼 거고요. 일단은 올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챙이챙이 올챙이입니다. 생리 올챙이들인데 그새 많이 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알비노들도 있습니다. 왜냐? 햇이거든요. 햇알비노끼리 이렇게 구별하면은 25% 확률로 이렇게 코가 너무 막히네.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이렇게 25% 확률로 알비노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노말들은 66%의 확률로 햇알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고요. 뭐 먹이는 당연히 잘 먹고 쑥쑥 잘 크고 있습니다. 얘들은 마리수가 적은 관계로 좀 한정 분양으로 분양이 될 것 같고요. 이뻐요. 일단은 일주일 새 엄청 많이 컸습니다. 이거 마리수만 많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마리수가 너무 적네요. 아쉬워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일단은 피시프로 먹이 먹는 장면 보여드리고 영상은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뿅. 자, 우리 픽시프록들 먹이를 이제 줘볼게요.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일단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준 다음에 물기가 많으면 귀뚜라미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귀뚜라미를 사르르 뿌려주면 됩니다. 지금 물기가 그늘도 조금 남아있어서 귀뚜라미들이 좀 움직이기 힘들어 보이네요. 뿌려주시면은 바로바로 사냥해서 먹을 거예요. 픽시프록은 먹성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실존하는 동물 중에 가장 먹성이 좋은 동물이 아닐까 싶어요. 뭐 얘들도 또 그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꽤나 긴 시간에 여름잠을 자요. 정확히는 건기잠이죠. 건기잠을까지 최대한 많이 성장을 하고 최대한 많은 영양소를 보충해놨다가 긴 건기잠을 자고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계속 먹습니다. 근데 야생 상태, 우리가 사육 상태에서는 건기를 따로 주진 않죠.
하다 보니까 너무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이지 마시고요. 성장기 때는 그래도 좀 먹이셔도 됩니다. 좀 많이 먹이셔도 되고, 너무 좀 성체가 되고 난 후에는 주는 대로 다 먹이지 마세요. 애들을 주는 대로 다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린 건기를 주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뒷드라미를 제법 뿌려줬는데 금방 다 없어질 거예요. 애들은 워낙 많이 먹어서. 아,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물사육보다 에코스 사육이 제 스타일이라는 걸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다음에 알량장 방문하시면 다 에코스로 깔려있을 수도 있어요. 자, 픽시프룩은 이렇게 물사육보다 에코스 사육이 얘를 체형도 이쁘게 자라고 발색도 더 이쁘게 나오고, 관리도 나는 더 쉬운 것 같아요, 에코스가. 뭐, 이거는 좀 개인간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보여드린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픽시프룩은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는 종류고요. 환경청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해주는 종류입니다. 하고 얘네들 한 마리 45,000원, 세 마리 120,000원에 분양하고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사료를 잘 안 먹으니까 곤충을 먹일 수 있는 분만 입양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